자, 오늘 두 번째 초대 가수는요, 사실, 세 번째군요. 우리 강백호 씨, 그 다음에 진민호 선배님. 이번에는요, 제가 지금까지 곡을 그렇게 많이 작품을 발표했어도 지명은, 어느 지역을 지명으로 한 건 처음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봄학기에 첫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, 여러분들,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. 가수, 신인 가수, 박종철님의 광명역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신인 가수 박종철님 모셔보겠습니다. 박수! 어서오세요. 인사해주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신인 가수 박종철입니다. 네. 자, 오늘 신인 가수, 아까 강백호 씨가 있다면 오늘 박종철님이고요.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인사. 제목이 뭐라고요? 광명역에서. 우리가 안동역에서부터 뭐 춘천역에서 뭐 여러가지 있다면, 오늘은 광명역에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오늘 관중이 없지만, 네, 오늘 이 자리에 귀하게 우리 진민호 선배님 뒤에서 불러봤는데 기분 어떠세요? 네, 저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.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와우, 박수! 제 직업이 소방관이다 보니까 네.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집안에 계시는데 집안에 계지 마시고 좀 바람도 쓰시고 먹을 것도 많이 좀 먹으러 다니시고 네. 그 나머지 그 건강은 저희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. 아, 그러면 현직 지금 현직 소방관이고요. 어디서 일한다는 건 묻지 않겠습니다.
있습니다. 여러분들 현직 소방관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노래 광명역에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사랑해 주실 분은 소리 한번 소리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눴던 광명역에서 주인공 여러분 박종철님 신인 가수였습니다. 박수! 감사합니다.